8월 1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세종문화회관을 방문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8월 10일 시행한 자체 역학조사 결과 공연 관람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8월 17일 스푼이라는 새로운 음식점이 인천 글로벌 캠퍼스 멀티 컴플렉스 지하 1층에 새로 개점하였습니다. 지난 7월과 8월 초 사이 코엑스의 대만 노지 카페, 에그슬럿 등 해외 맛을 느낄 수 있는 음식점이 입점되었습니다. 지난 7월 말 송도 트리플 스트리트 시동에는 여러 프랜차이즈 주점들이 입점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양수정입니다. 8월 셋째 주 IBS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뉴스를 알려드리기 전 갑자기 다시 증가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대해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정부와 국민들의 노력으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대책이 느슨해져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 8월 16일 확진자 수가 279명으로 늘어나는 등 코로나19는 2차 대유행 초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정부는 서울 경기 지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지역으로 지정해 시행하도록 하였고, 국민들에게 당분간 식당과 종교시설, 영화관 등 시설을 이용할 때 방역수칙 준수 및 위생 관리에 철저한 신경을 쓸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IGC 학우 여러분들도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 귀 기울여 주시고, 외출 자제,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 준수 및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세종문화회관은 지난 8월 1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것을 확인하여 8월 10일 역학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해당 확진자는 다행히 공연을 관람하는 동안 마스크를 착용하여 이후에 공연 관람에도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공연계 또한 주춤했던 몇 달이 지나고 철저한 코로나 방역과 관람객들의 코로나 에티켓으로 다양한 공연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1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공연을 관람한 사실이 확인되어 지난 8월 10일 세종문화회관에서는 역학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확진자는 공연 관람 동안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세종문화회관 내에서는 자가격리 대상자 및 의무검사자는 없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세종문화회관에서는 휴관 없이 정상적인 공연 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다중이용시설은 QR코드를 통해 체크인을 해야 입장 가능하며, 체온 측정 및 공연을 관람하는 동안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와 함께하는 일상이 익숙해져 버린 요즘, 답답하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코로나 에티켓을 준수하며 즐거운 공연 관람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IBS 김영은 국원이었습니다. 8월 17일 오늘 오전 세종문화회관 측에 확인한 결과 주말 사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이 되었지만 공연은 정상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세종문화회관으로 공연을 관람하시는 학우분들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학기 중 매끼니 때마다 어디서 식사할지 고민하셨던 IGC 학우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8월 17일부터 IGC 지원센터 멀티 컴플렉스 빌딩 지하 1층에 스푼이라는 음식점이 개점한다고 합니다. 윤유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글로벌 캠퍼스에 새로운 음식점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스푼이라는 가게입니다. 스푼은 스파게티, 돈가스, 김밥, 떡볶이, 국수의 이니셜을 따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메뉴는 라면, 국수, 떡볶이, 김밥, 샌드위치 등 여러 가지 분식을 파는 분식 전문점입니다. 사장님의 추천 메뉴는 테이크아웃 할수 있는 샌드위치와 가게에서 먹을 수 있는 그릴드 샌드위치입니다. 1인석부터 다인석까지 다양한 학생들을 위한 약 40석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은 정기 휴무일이며, 현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원센터 동 지하 1층에 위치한 스푼은 8월 17일 대체 공휴일인 월요일 정식 오픈합니다. IBS 윤여가입니다. 7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로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해외여행을 가고 싶은 마음, 현지의 맛을 느낄 수 있는 해외 음식으로 달래보는 건 어떨까요? 최근 코엑스에 입점한 해외 음식 브랜드에 대한 소식을 김영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비록 해외로 떠나지는 못하지만 해외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대만에서 유계빙수로 유명한 노지 카페가 지난 8월 6일 코엑스 파르나스몰에 국내 최초로 입점하였다고 합니다. 유계빙수는 우유, 말차, 코코아, 흑임자, 시즌 과일 등 5가지 맛의 아이스크림을 고른 후 20여 개의 토핑 중 2가지를 선택하여 맛보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맛의 아이스크림과 토핑뿐만 아니라 자신이 고른 아이스크림 카드에 토핑 도장을 찍는 재미와 귀여운 요괴의 모습 또한 사람들의 발길을 이끄는 이유입니다. 대만 노지 카페 외에도 지난 7월 미국 샌드위치 브랜드인 에그슬럿이 코엑스에서 국내 최초로 입점하였습니다. 첫 오픈 후한 달이 다 되어 가지만 에그슬럿을 맛보기 위해 줄을 서는 사람들은 여전하였습니다. 방학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는 대신 코엑스에서 해외의 맛을 즐기며 해외여행 가고 싶은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보는 건 어떠실까요? 이상 IBS 국원 김영은이었습니다. 지난 7월 말 송도 트리플 스트리트 시동에는 대형 프랜차이즈 주점들이 대거 입점하였습니다. 술집 거리라는 특별한 콘셉트로 주춤해진 송도의 상권을 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송도 트리플 스트리트는 송도 내 대학생들에게 필수적인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트리플 스트리트를 이용하면서 식사, 여가 생활들을 즐기고 있지만 학생들은 술집이 없는 것에 대해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IGC 학생들도 술을 마시기 위해 캠퍼스 타운이나 해양 경찰청까지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말부터 트리플 스트리트 시동에 인생 맥주, 역전 할머니 맥주, 족발 야시장 등 많은 유명한 프랜차이즈 술집들이 들어섰습니다. 또한 다른 일반 식당들과는 다르게 새벽까지 영업하여 늦은 밤까지 술집 거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에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개장 첫날부터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술집 거리라는 특별한 공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즐기면서 상권들 또한 다시 살아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는 볼링장 등이 들어서면서 더 다양한 여가 활동들이 가능해지는 트리플 스트리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IGC 학우 여러분, 무더위와 장마, 코로나19의 대유행 조짐까지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 협조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것으로 8월 17일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